네,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책은 위주로 보는 거는 유튜브 레볼루션하고 유튜브의 신, 대두서관에 대한 정리인데요. 유튜브 레볼루션을 먼저 보시고 대도서관 책을 보시는 게 흐름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튜브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자체에 대한 의미, 유튜브가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유튜브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레볼루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유튜브가 시간을 압도하는 획기적인 플랫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팬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에 가장 핵심이 나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창의력을 나눌 수 있고, 또 모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장르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비디오가 지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요 부분을 보시면은 네. 네, 이게 영상에 대한 힘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만든 영상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에 대한 힘과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게 유튜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레볼루션에 대한 그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유튜브가 어떤 유통의 혁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새로운 혁명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대도서관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대도서관에 대한 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는데, 예전에 알았던 느낌하고 좀 달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대도서관의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대도서관은 기획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PDCA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나리오를 할 것인가, 목표가 정확하게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데, 일반 유튜버와 다른 점, 요즘 유튜버는 보통 아나운서 형태로 등장하시거나 아니면은 배우 형태로 이제 등장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등장을 하지만은 그 속에 자기가 기획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실 때 편집 방송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업그레이드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서 유튜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시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쉽게 잡고, 첫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는 것을 찍어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찍을 소재가 없으면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자꾸 먼저 찍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편집하는 연습을 하셔서 이제 올려보시면 되는데, 그걸 계속 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기획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기술보다도 더 뛰어난 기획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그것이 이 유튜브의 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가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의 신이 되어서 자신이 이 유튜브를 유튜브 속에서 창조하고 또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렴풋하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5분 정도 두편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평일에 기획을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휴일에는 촬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촬영을 하고,
일요일은 편집을 하시고 하시면서 1인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해 나가시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이렇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을 통해서 창의력이 깨어나는 부분들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대도서관이 굉장히 의미있게 전달하는 부분들은 자신이 우리가 보통 하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쓸데없는 일에 대한 정의고, 그 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방송 진행하는 영향을 키우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게임 공략집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주변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확인, 비디오를 많이 봤답니다.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영상 매체에 대한 이해들을 높여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 백수였을 때, 그리고 라디오 방송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의 씬에서 알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기획할 줄 아는 힘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을 인지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보통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잘 넘어간 케이스인 것 같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촬영, 편집,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기획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촬영, 편집하는 것이다. 기획이 잘 안 되신다면, 제일 첫 번째로 기획을 잘 안 되면 유튜브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컨텐츠를 잘 찾아보시고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해 봤었을 때 유튜브의 신이 얘기하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유명해지시는 데는 한 1년 정도, 빠르면 6개월에 올라가신 분도 계신데,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유튜브가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어떤 사람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컨텐츠를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보는 영상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영상 편집 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올려주셨는데, 이제야 올라오면서 빠르게 잡히는 거. 그리고 또 새 덕후 유튜브 하시는 분도 봤었을 때, 처음에 1000명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17만이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쌓이는 시간이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하루에 두 편씩 올리면 한 100건 정도의 동영상을 목표로 하셔서 자기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쩌면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도 자기가 자기가 이제 얼마만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어쩌면 성실함에 대한 문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성공하신 분들은 성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자기가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는 기획자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이번 유튜브의 신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잘 바라보고 촬영하고 기록하고 하는 연습.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일기만 쓰고 끝내셨다면,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라는 형태를 통해서, 유튜브 전에 나왔던 플랫폼이 블로그라는 형태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보이는 매체,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부분들을 영상 촬영으로 전환을 하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신과 유튜브 레볼루션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책을 읽으시면 전반적인 유튜브에 대한 관점을 잘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